밀크티. 우리 중에서 가장 퍽퍽한 XX야? 너는 너무 퍽퍽해서 맛있는 피자에 질 필요가 있단다. 특히 네가 맡은 부분은 피자 해야 하는데 맛있게 퍽퍽하거나 맛있는 피자만 되어도 좋을 텐데 말이야. 힘내라고! 야, 그거네! 피자집 사장님이 피자를 잘못 만들어서 퍽퍽하고 맛이 없었나 봐. 아, 나의 뛰어난 눈이야, 놀라운 척! 또 내가 하나 해결했네. 어? 머리 상처! 피자집 사장님 맞죠? 네? 아, 피자집 사장님 맞잖아요. 혹시 피자가 좀 퍽퍽하시지 않나요? 퍽퍽한데 게다가 맛도 없죠? 그래서 누군가가 사장님에게 피자를 맛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거기에 상처받아 막 울며 뛰다 넘어진 거죠? 맞잖아요. 아이 무유, 아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겨. 아이 우리 집 피자가 왜 맛이 없어요? 얼마나 우유처럼 부드럽고 맛있는디. 저는 어제 열심히 피자 반죽을 연구하다가 벽에 부딪혔다고요. 아, 아닌데. 나의 뛰어난 두야 놀라운 척이 배신할 리가 없는데. 아, 그럼 혹시 이 종이와 암호 어디 보신 적 없어요? 아, 뭐 줘봐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자 아이 저 앞에 그 드미의 작업실에 한번 가봐요. 드미가 이 금 아이 아주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데 내가 거기서 본 것 같아요. 아, 피 피가 피아노의 피? 그럼 F는 뭐지? 아, 일단 감사합니다. 아, 나 피자 한판 사주고 가야 돼.